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다뤘던 교주는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종교고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종교가 된 것. 여러분, 어떠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를 따르면서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간 사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말 우리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됐을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과 경험하고 그분과 사는 이 행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했다는 그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선하게 사셨는데 악한 자가 죽였거든요. 그러면 살아났던 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선으로까지 살아야 돼. 왜? 주님이 선하셨고 선으로 살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해서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절대 악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악한 자가 힘이 세고 강해도 절대로 이 선 앞에는 악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셔요. 그까지 사랑으로 피 흘리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끝까지 저들이 미워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미워서. 근데 부활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절대 미움을 이긴다. 어떤 경우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요? 사랑이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이기셨어요. 의가 불의를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의 재판으로 야합해가지고 그 당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인데 그때만은 둘이 딱 야합해갖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의가 이겨요. 절대 야합하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의 속성이 내가 의로울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과 코드가 맞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게 된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 뭐냐면 진리가 거짓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절대 마귀는 거짓이에요. 절대 죽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이겨요. 아, 예수님의 진리 되신 그분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거짓인 것 같아요. 속여요. 인 같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진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 이익을 따라가요. 진리를 버리고 그래서 눈치껏 살아야 돼? 그건 변질이에요, 변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한 사건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이기는데, 마귀를 이기는데, 모두가 마귀가 지배인데, 마귀 원 근본 뿌리를 이겼는데 뭘 두려우십니까?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분이 이겼어요.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절대 삼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하지 못한다. 우리 육체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 썩을 거 있대. 천국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 비밀을 말하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변화한다. 신령한 영체로 바꾸어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체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54절 썩 이 썩을 것 썩지 않음 있고 죽을 것 죽지 않음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사망을 삼켜버려요. 누가 사망을 삼키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해. 여러분, 인간이 사망을 호령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벌벌 뜹니다. 딱 죽는다고 하면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죽음 앞에 더 무릎을 꿇었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엉뚱한 소리예요, 죽을 때는. 그런데 사망아, 사망아, 너의 이긴 거 어디 있느냐? 사망 호령이에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아 하고 사망을 호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진리. 왜 소멸을 할 수 있을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을 가진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이 참 기쁜 뜻이 있어요. 왜 죄의 권능 율법이라? 율법이 선한 법이에요. 율법을 딱 주었는데 못 지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드러내. 율법은 빛으로 딱 다 드러내. 아,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613가지 계명을 딱 주는데 아무도 인간이 지킬 사람 없었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지켰어요. 예수님만 완전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사랑으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나도 이미 죽었고 해방받았어요. 율법 해방받았어요. 왜? 예수 복음 안에서 그분 이겼기 때문에 그분 속에 들어가니까 그분과 연합하니까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하고 이제 호령할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율법이 완성됐어요.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준 것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아, 사망, 내가 율법 완전히 했어 이제. 이야, 이게 얼마나 기쁜 진리인지. 이걸 또 다시 조금 해석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자 예수 안에 들어서 피해서 정죄 안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세요. 보혈을 의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율법에서 해방,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지 아주 성경의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라고 봅니다. 7장까지는 오라 나는 공간자라다 이 사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바울도 탄식을 해요. 탄식을. 바울도 절망을 로마 10장에 절망해버려요. 나는 속단 하나님보다 내 육신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육신 죄의 법을 섬긴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공간자라다 절망. 근데 예수 안에 있어버리니까 자 정죄 안 받지 않느니 정죄 안 받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 진리 안에 자유 평안 기쁨 누가 세상에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맡겼거든
내가 주님 앞에서만 정말 내가 잘못이었고 막 말씀에 살았다면 자유로돼요. 자유로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얘기인데 로마서 6장 4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신 것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세례 받은 자는 뭐예요? 장사되어서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라 합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 부활이 되었잖아요. 만일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이죠. 야, 주인과 함께 죽었으면 주인과 함께 죽어 다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부활과 연합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될까? 로마서 8장 11절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 8장 11절 띄어요.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왜 부활한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살리셨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영생 얻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자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 영혼의 부끄럼 당할 때 있으리라. 지옥 갈 사람이죠. 이제 부활이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아멘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 아멘 사람도 육체가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죄인이라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지막 한 번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그대로 상급이 있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자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신앙생 얼마나 힘듭니까? 고린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에서 다시 살아나고 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세상 살기 쉽습니까? 사업하기 쉽습니까? 세상 살기가 간단해요? 아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자체가 직장생활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지옥에 보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죄성 육성이 꿈틀거리고 날마다 힘든 일이 날마다 인생은 시험이 와요. 인생은 항해라고 그랬어요. 항해. 항상 받아보세요. 언제나 절쩍 계속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언제나 바람 불면 턱커 불고 좀 잔잔한 가도 절대 바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은길은 출렁거리게 되지. 내 인생이 계속 배는 출렁출렁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자 욕된 것이 안 좋은 것이 누가 좋겠어. 그러나 그래서 심어 죽어야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근데 감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해다 아무 의미가 없어. 자기 세상에 먹고 살다가 다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살아요. 인생살이가 부부간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요. 너무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있어요. 마음이 아이디가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사랑한 사람이 배신하면 더 고통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후배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요. 인간 사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고 그렇구나. 우리가 약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강한 것 다시 살아나고 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그 승리의 고백이 빌립보 3장 10절에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그 죽으신 분마다 어떻게 한데 부활이 하노니 예. 어떻게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죽은 자가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그러니까 죽은 부활이 이르리 하노니
결국은 그분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이거든. 그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으냐 부활이라니. 아주 물에 빠져갖고 건져 나올 때, 수렁에 빠져갖고 건져 나올 때, 야 이렇게 건져 나온 거 이렇게 좋구나. 부도 위기에 있었을 때 해결되고 빚을 다 갚고 이제 집 한 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해. 후, 그래 내가 고생은 보람 있고 내 새끼들한테 그래도 낯짝이 있구나. 그 안도 한숨, 안도 한숨. 마지막 우리는 이제 힘들어요. 근데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크게 이긴 사람은 큰 상급이 있다고 하고 그게 또 십자가 가지고 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살이가 다 마지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사랑받았는데 사랑 갚아주고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식들한테 우리 부모는 짜잔하게 살았다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우리 부모는 고생해서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 부모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믿음밖에 모르고 그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워줬어. 자식들한테 무시당한다면요 제일 고통을 느낄 거예요. 난 그걸 느꼈어요. 아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믿으면 부활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도 있어서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이 더 좋은 부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 원치 아니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사자가부터 되고 십자가에 죽기도 했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라고.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이 땅은 조금 괜찮아요. 고생해도 괜찮아. 힘들어요. 바울은 뭐라고 하면 고린도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상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나 이 말이 은혜가 돼. 그렇게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바울이 솔직히 부활없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부활없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부인도 없고 맨날 맨만 맞고 감옥 갇히고 고생만 죽으라고 했거든. 그래서 만일에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더욱 불쌍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고생했다는 굶고 죽을 벗고 별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근데 고생해도 내 주님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교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든 사람 살리기 힘듭니까? 어차피 마귀야 우리는 한 이 군대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네가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어려울 때 네가 십자가 지고 버텨냈으면 기둥이 됐으면 어차피 전투는 현장이니까 왜 예수님하고 위대합니까? 그 상황에서 왕은 자기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게 충무공이라고 그래요. 왕은 자기를 죽였어요. 감옥에 넣어버리고 때려버리고 온몸 병신 만들고 그리고 계급장도 안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냥 가 싸우래. 그래서 백이종군 무계급 주고 그리고 그래도 나라를 국민을 사랑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충무공이 그래서 충무. 오늘 그런 분도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나여서 죽어주셨는데 나여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네가 나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보상해 줄 거 아니냐? 여기서의 사랑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왜 여기서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너 이 땅에 너 칭찬 다 받았으면 상이 없대요. 오른손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가 영광 다 받아보면 주님이 제일 싫은 것이 난 항상 뭐 큰 교회 아니면 큰 교회 목사가 지옥 가니 여기 일 거다. 내가 날 많이 와 아버지. 첫째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해 사시대. 큰 교회에서 고생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버렸대. 세 번째, 교인들 축복 준다는 빌미로 그들 많은 재물을 착취해 먹었고, 네 번째, 필요 이상 호화로 살았고, 다섯째,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과 고난당한 사람을 외면했고, 여섯,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 번영만을 설교했고, 일곱째,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기의 탐욕이었대. 그 신성님도 이 책 보고 내가 여기 크게 해놓고, 아버지, 나는 정말 천국하고 싶습니다. 진짜 천국. 그날에 많이 큰교 목사가 영광 가로 막 차갖고.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다른 것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햇빛 같은 부활 3층전, 달빛 같은 2층전, 별빛 1층전, 1, 2, 3층 딱 정해졌어요. 정확하게 나. 군대 갔으면 사병, 장교, 장군, 스타, 별들이 있는데 이 양이면 군대 가서 장군 되면 얼마나 좋아요. 별 달고 살면.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 별 달게 만든 것이 목회 성공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목회 간 사람들이 사도행전 54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한 금하고 노문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여기 기뻐하면서 광야 떠나니라. 매 맞고 채찍 맞고 기쁘고 떠나면서 날마다 성전에 집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여 전도를 쉬지 않냐니라. 열두 제가 다 숨겨 있거든요. 그 당시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예수님 부활 승천을 다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그 승천은 그들이 가고 10일 동안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 오순절 불받고 그들이 다 숨겨있거든. 그러면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누가 숨겨오냐고 다 도망가 버리지. 한두 명이냐고 숨겨온 사람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 싸잡아버리고 죽었거든요. 부활을 주님 직접 눈으로 봤어. 자기 눈으로 주님 올라간 거 500명 봤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부활을 의심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에 지배해요? 할 수가 없죠. 아, 다 죽인데. 부활의 종교. 중국이 모태동의 공산을 해서 문화인물 다 종교 다 죽였어요. 근데 불교나 유교는 똑같이 핍박하는데 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기독교만 몇백만 인구가 1억이 돼버렸어요. 중국이. 문화인물 그 핍박 가운데서. 다른 종교 싹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태통을 쓰신 거예요. 나는 참 어떻게 공산당 모태통을 쓰냐고요. 불교 유교 쓸어보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기독교가. 근데 우리는 죽어라 핍박받아야 되잖아요. 얼마 빼앗고 죽었는데 감옥 갔죠. 매맞고 많은 사람이. 근데 여기서 진짜 가짜가 싹 갈라버렸어요. 거기서 우리가 진짜 가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알아.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세소가 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타협해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 즐기고 명예 권세 돈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요. 자, 오늘 보면 58절 결론이 뭐라고 한가. 그러므로 자, 사랑하는 제들아 견신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대해 더욱 힘쓴 자들아 너희 수가 저 안에 헛되지 않는다. 부활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 말씀 딱 아무리 그 다음에 이제 놀아. 아무 일 안 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하고 있는 더욱 모스트 최상권 달리고 있는데 말해 또 채찍이에요. 교회는요 일 많이 해서 또 맺게 해줘요.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딴 일에 꼭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일이 바빠. 바쁜데 그 사람한테 맺기면 일이 되네. 한강에 놓은 사람한테 일 망쳐버려요. 놓은 사람한테 일을 뭐. 안 해봤어요. 일을 뭘 할 줄 몰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바쁜 사람 일을 맡겨야 돼요. 그 사람 꼭 일을 해냅니다. 그 뭐예요? 이게 고수예요. 영적 고수. 바쁜 사람이 훨씬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맡겨. 여러분 식당도 막 밀리리 가봐. 박식 맛있어요. 한강에 가면 절대 맛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있어요. 있으니까 모이는 거고 절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쓰자고. 너희 수고가 여러분 수고하라고 맨 일을 시키잖아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요. 내가 이 세상 이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이래야 예수님이 상을 주지. 세상 이런 것 갖고 뭘 상 주겠냐고. 이 땅에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 필요한 사람 되세요. 귀한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들은 함께 군사된 자요, 일한 자요, 얼마나 칭찬하고, 디모데도 칭찬하고.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인 중에서 할머니가 아주 세상적으로 복 없어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과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신자 등록하면 꼭 20명 가지고 간대. 그 사람이 꼭 기도를 나는 거 20명에서 매주 나중에 그분이 내 동역자라고. 세상에서는 별것 없죠. 근데 나의 동역자라고 칭찬했어요. 미국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사선했어요. 그분만 사선했어요. 우리는 삼선기가 난리가 났죠. 야당의 지지였고 사선했어요. 멋있어요. 미국은 참 멋있다나 그런 면에서. 야당의 지지에 사선해야 되거든요. 2차 대전 승리를 이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임금 목장에 갔다. 근데 목장 아버지가 젖소를 한 마리 고른 후에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젖소 혈통이 좋습니까? 유지방 성분은 좋습니까? 얼마나 젖을 냅니까? 이 젖소를 사기 위해서 이제 젖을 그 소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오.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젖소를 송아지부터 키웠는데 이 젖소는 정직합니다. 이 젖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 다 줬습니다. 틀림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시에 줄 것입니다. 그 말은 아이젠하워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존경한 여러분, 저는 늙은 젖소입니다. 대통령 가진 것을 국민 여러분 다 줄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박수를. 저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늙은 젖소다. 나는 내 인생 다 하나님의 배로 드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